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 시사대담에서는 우리 떠오르는 유튜브 채널의 스타, 하면 되겠지의 한영만 대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다시피 남양주 물류센터의 쓰레기더미에서 엄청난 보물을 캐내신 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남양주 선거관리위원회 CCTV에 잡힌 봉인지 위에 사인하는 남자들, 그것도 발견한 분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자, 오늘 뭐, 무슨 말씀부터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오늘은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 시나리오를 짜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부정선거를 기획을 했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을 했는지 우리가 그동안 그 잡아왔던 증거들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을 거다라고 시나리오를 짜면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그러니까 가져보겠습니다. 증거물들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는데 네. 그걸 조합해서 예. 약간의 상상력을 가미해가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추정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을 것이다. 예, 아주 매력적이네요. 한번 보시죠. 예. 부정선거 시나리오 총정리라는 제목을 달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4월 15일 날 총선을 하고 나서 이제 각종 커뮤니티에 이상한 숫자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거죠. 63대 36. 이상하게 사전투표에 관해서만 본투표는 전혀 다른데 이거랑 사전투표만 63대 36으로 딱딱딱 서울 김기 인천이 맞아 떨어진다. 그걸 발견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저 비율이 본투표에서도 저런다면 그나마 좀 이해가 가는데 본투표는 또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리고 또 계속 이런 숫자들을 또 발견을 합니다. 인천 연수구의 관내와 관내의 0.39, 세 후보가 동일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또 그리고 민주당만 사전투표 득표율이 전 지역구에서 일률적으로 13%, 15%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높다. 불가능한 일이죠. 이거 하나만 놓고 봐도 불가능한 일인데, 이러한 일들이 동시다발적인 데이터가 연속으로 생기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좀 제가 정리한 자료니까 좀 약간 좀 강한 말을 썼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예. 선거 조작질 패거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어떻게 이런 일을 만들어냈을까? 패거리는 패거리지, 뭐. 이제 만들어냈을까 하고 정리를 해봤죠. 자, 우선 관외 사전투표부터 보면, 자, 우체국으로 관외 사전투표를 하고 우체국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예. 그렇죠. 옮길 때는 저렇게 허술하게 누구든 집었다 넣었다 뺄수 있게 허술하게 이동을 시키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장면 하나로도. 근데 관내 사전투표한 CCTV는 없어요. 왜 보관장소에 CCTV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으로 이동된 상태에서 우리가 좀 보려고 그랬더니 뭘 하고 있나 보려고 그랬더니 CCTV 화면은 신문지로 가려버립니다. 관외 사전투표도 그렇죠. 전체가 다 이거는 이제 투표소를 가린 게 아니라 관내 사전투표는 투표소의 그 그걸 화면은 가리지 CCTV 않습니까? 이거는 그 보관 우체국 장소를. 예 이렇게 해주고 우체국의 보관 장소에 CCTV 화면을 가려버렸습니다. 야, 대단하네. 네. 그러니까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장 자체를 다 가려버렸고, 예. 관외 사전투표 보관 장소는 예. 그 자체만 보관 장소만 가렸고. 예. 그렇죠. 대단하네. 보관 장소, 여기서 뭔 짓을 했는지 또 모르죠. 근데 여기서 뭔 짓을 했는지 추정을 해보니까, 자, 갈아버린 투표용지가 나오죠. 자, 이게 왜 갈렸을까? 갈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갈아버린 모양새를 보니까, 선거 도장이 찍혀 있고요. 봉투까지 갈아버렸습니다. 봉투까지. 네. 봉투까지 갈아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무지게 갈았네. 예. 네. 그렇다면, 우리가 찍은 투표용지는 갈린 거죠. 갈린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자의 예. 네. 투표용지와 봉투가 갈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한꺼번에 갈린 거죠. 네. 자, 그리고, 자, 그렇게 갈리니까 새로운 투표용지를 넣었지 않습니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빳빳한 것들이 나오게 된 거죠. 조금 전에 박주현 변호사 모셨는데 네. 이런 건 그러니까 제조된 그쵸. 표라는 이야기죠. 그쵸. 저기 그 QR코드가 있는 걸 벌써 봤으니 사전투표장. 남양주 예. 선거관리 이거는 예. 구리 같은 경우. 예, 예.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구나. 그렇죠. 그렇게 추론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이제 관외는 그렇게 조작을 했는데 관내는 어떻게 조작을 했을까? 자, 관내 사전 투표는요. 투표 시작 전에 참가인 두 명이 투표함에 양쪽 봉인을 봉인지에 서명을 하고 투표를 시작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투표를 마치면 나머지 봉인을 다 잠그고 봉인지 서명을 해, 그 봉인지를 붙이고 서명을 하죠. 그리고 그 투표함을 이동시킵니다. 관내 사전 투표함 보관장소로 선관위 건물 안에 보관장소를 이동을 시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예. 건물 안이었죠. 예,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림이 이동을 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관내 사전 투표함은 경찰관과 참관이 두 명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동승해서 가는데 여기서 이 선관위 건물 안에 보면은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 전에 접수대가 있습니다. 예. 보통은 그런데 그 접수대에 놓고 뭐 돌아가세요. 딱 거기가 그거라고 그러대요. 예. 그게 그냥 그 경계선, 예. 국경선. 예. 경찰관하고 참관이 예. 두 명은 예. 접수대에서 딱 요걸 예. 좀 자세히 설명해 줘야 돼요. 요게 예. 중요할 것 같네요, 사람들이. 예. 경찰관 한 명하고 참관이 두 명이 따라가서 이 투표함을 들고 접수대까지 가는데 접수대 놓고 갑니다. 돌아가요. 여기가 대개 문을 열면 딱 예. 나오는 데죠. 예. 선거관리에. 예.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그 자유의 창 운영하시는 유튜브 분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요 접수대까지, 접수대 그럼 딱 놓고 그 사람들 돌아가면 이제 감시망은 없어지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선관위 직원이나 어떤 때는 선관위 직원이 옮겼다 그러고 어떤 때는 또 다른 사람들이 옮겼다. 그게 막 다 틀려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예. 감시망은 없는 거. 감시망은 없어집니다. CCTV 촬영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작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여기가 이제 감시망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조작을 하냐? 자, 들기만 하면 그냥 열리는 투표함이 있습니다. 보입니다. 자, 우리가 저렇게 완전히 이게 열어 제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쑤셔 넣기니까. 그럼 한쯤이 살짝 엽니다. 아. 그래서 저렇게 살짝 열고 투표용지를 쑤셔 넣는 거죠. 민주당 것만 쑤셔 넣으면 됩니다. 근데, 자, 그러다 보니까 봉인지가 전체가 훼손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분 훼손이 된 경우가 많았죠. 예. 그 표시가 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어떤 건 훼손이 되고 어떤 건 서명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이 과정에서 이렇게 되니까 생기는 거죠. 상당히 설득적이네요. 예, 예. 그치. 뭐 여기 보니까 내 끈에 마음껏 집어넣었다. 예,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이론이 있다 보니까 봉인지가 다 훼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진짜 투표함이 예. 투표함인지 아니면 뭔지 그냥 예. 예, 정말 허술하대요. 예, 예. 참. 그렇죠.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봉인지가 훼손된 것들이 나오는 거죠. 저렇게. 그러니까 또 부분적으로 나오는 거죠. 훼손된 예, 거죠. 예, 맞아요. 예. 훼손된 거죠, 이게. 예, 예, 예. 뜯고 나면. 예, 예. 뜯고 난 것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저게 너무 완전히 훼손이 돼가지고 상당히 상세하게 보셨네. 예. 상단에 띄었던 자국이고 예, 예, 예. 하단에 띄었던 자국이고 예. 그 다음에 이건 상당히 좀 많이 된 거고 예. 테이프로 붙였던 거 예,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니까 훨씬 더 멋있네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 그런데 저렇게 봉인지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떼어내다가 어떤 거는 접착력을 완전히 잃었는지. 아예 새 걸로 교체하는 것도 나오죠. 그게 걔네들이 실수하는 거죠. 이제 원래 여기서 사인을 하면 들키는 건데 들어와서 급하니까 그냥 또 여기서 들어왔는데 들고 나가기도 좀 뭐하고 그러니까 급하게 들어와서 서명을 하다가 CCTV에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CCTV에 잡힌 남양주 선거관리위원회 이 장면은 예. 아마 이번에 21대 총선의 사전투표 조작설에서 예. 증거물로서는 가장 내가 볼 때는 예, 핵심적이죠. 절정이라고 그렇게 부르겠네요. 예. 하이라이트. 예. 예. 이 서명을 한 사람들을 제가 다 통화해 봤어요. 이 사람은 정의당 참관인이라고 그러고 저 사람들은
선관위의 그 민주당 의원, 미래통합당 의원, 이렇게 세 명이고, 저 한 명은 뭐 외부 용역인가 알바생인가 하여간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이 네 명을 제가 다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저게 왜 저렇게 했냐? 그러니까, 아, 이 민주당 의원하고 미래통합당 의원이 있으니까 괜찮다.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 말도 안 되는 설명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예. 그 투표소, 사전투표소를 벗어난 경우에는 예. 어떤 경우든 간에 사인을 예.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 선관위 해명이 있었습니까? 해명이 전화 통화였는데 그 해명이 바로 그거예요. 민주당이 저기 옮기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 내에 민주당 추천위원, 미래통합당 추천위원 그 두 명이 있었으니까 양쪽 진영이 다 있었으니까 괜찮다 그거예요, 그 사람은. 그럼 남양주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공식적인 그런 보도자료 이런 건 낸 적이 없습니까? 그런 건 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통화해가지고 통화 녹음하고 저는. 그러면은 이제 전번에 남양주 물류센터 부근에서 네. 발견한 것에 대해서도 남양주 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를 낸 적이 없습니까? 해명자료나. 예, 없어요. 없고. 예. 근데 사실 검찰 수사가 들어가려면 윤석열 씨가 이런 걸 수사를 해야 되지. 예. 뭐 투표지 몇 장 가지고 수사를 그렇게 세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제가 제 구독자들도 엄청나게 고발했습니다. 몇십 명이요. 몇십 명이. 몇십 명이요. 예. 그래서 검찰에서 똑같은 고발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도대체 이거 뭐냐 그래가지고 아 제가 게시판에 내용을 올려서 사람들이 다 똑같이 고발했다. 그렇게 전화가 오긴 왔어요. 전 국민이 고발해야 될 것 같네.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근데 이제 뭐 여기서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부정선거 의혹 사건에 네. 그걸 처음 동영상에 올린 날짜가 이제 추적해 보니까 네. 5월 18일이더라고요. 네. 설마 그런 일을 했겠냐 뭐 그런 걸 올렸어요. 네. 그때 등장한 것이 남양주 네. 관리사무소의 그 빠빠단 그런 네. 비례대표 용인데 네. 그걸 올리고 나서 그 다음날 우리 직원한테 전화가 와 내려달라고 아. 선거법 저촉이 되니까 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아. 그거를 영상을 내리라고? 영상을 다 내리라고. 아. 근데 이 더 심한 것들은 또 영상 내리라고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더 심한 건데. 근데 그거는 이제 초창기니까. 예. 초창기니까 이제 예. 그 불을 이제 지금은 뭐 불이 완전, 붙어가지고 예. 그렇게 했다간 차라리 문제가 되니까 예. 그냥 내버려 두는 거고 예. 어쨌든 참 기념비적인 증거물이에요. 예. 어떤 봉인지는 새 걸로 교체해버리고 예. 투표한 보관장소의 선거 조작범이 직접 서명을 합니다. 예. 봉인지 서명은 투표장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여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예. 민주당하고 통합당에 참관인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 참관인이 아니라 이제 뭐 의원, 추천의원. 추천의원이 있었기 예, 때문에 예. 참 억지네요. 예, 예, 완전 그냥 억지죠. 예. 그 다음 해보시죠. 예. 아주 자,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봉인지가 훼손된 투표함을 이제 개표장에서 이걸 봉인지가 훼손된 것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여니까 빳빳한 투표지들이 우르르 쏟아집니다. 그죠? 어떤 건 투표인지 색이 다른 것도 나오죠. 여기서 이제 색이 네. 다른 예, 게 나오고. 예. 색깔마저 투표, 다른 것들이 나오죠. 자. 어떤 투표지들은 아까 또 보셨듯이 저렇게 쑤셔 넣다 보니까 신권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박주연 변호사 작품인데. 예. 어떤, 이게 아마 구리일 겁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예, 저거는 진짜로. 저건 불가능해요. 저건 사람 손으로 아, 저렇게 만들기가. 내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옛날에는 이제 구정 때 이제 아이들이 가면은 세뱃돈 줬잖아요. 예. 그 어른들이 다 이제 구정 되기 전에 이렇게 세뱃돈을 다 신권을 바꿔놨다가 빳빳한 거 주지 않습니까? 예. 그게 떠올랐는데 이게 또 꼭 1번이라. 예, 예, 예. 참. 어찌다 하나같이 1번이 찍혀 있을까? 예. 참. 또 보면은. 자, 어떤 투표지들은 서로 달라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인쇄소에서, 저걸 중국에서 인쇄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 근데 이제 저렇게 달라붙어 있는 모양은 풀로 붙인 것도 아니고, 뭐가 어떻게 돼서 다시 붙은 것도 아니고, 종이가 잘라지다가, 부분적으로 안 잘라진 모양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치 이제 쿠폰 뜯어내듯이. 그렇죠. 그런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100% 조작인 거죠. 네. 100% 조작. 저거 하나만 봐도, 예. 자, 그럼 어떤 투표지들은 왼쪽에 여백이 없는 게 발견이 됩니다. 이건 당일 투표 용지죠. 아니, 저건 QR코드가 있으니까 사전. 아, 사전 투표구나. 예. 사전 투표 용지는 프린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롤, 예. 가마 롤. 프린트니까. 예. 그 롤지는요, 이거를 저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게 저렇게 잘못 넣으면 아예 인쇄가 안 돼요. 나오다 안 멈춥니다. 이거는 뭐, 예. 이게 아마 대전동구, 예. 동구에서 나온 예. 거죠. 예. 참. 예.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예. 참, 이런 증거가 나왔는데 수사가 안 들어간다는 게 정말 참 신기한 거죠. 신기한 정도가 아니고, 뭐, 예. 자괴감이 느껴지는 예. 거지. 나라가 어떻게 예. 이 정도까지 왔나. 예. 자, 또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전 투표 용지를 쑤셔 넣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투표한 사람이 적으면 어때? 사전 투표율이 낮다. 원래 실제 사전 투표가 많이 하지 않았으면 저렇게 행위를 해도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조작을 위해서 사전 투표 인원을 부풀리는 작업을 해놨죠. 그게 사전 투표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이 용이하니까 그렇죠. 쉬우니까 뒤집을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본 투표를 뒤집으려면 사전 투표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되게 시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런 게 없었다고 그래요. 예. 표 은기 같은 예. 거가 표를 집어넣는 거가 예. 좀 적었다고 그렇게 예. 이야기하고 다만 표를 이제 갈아치기가 좀 많았고 아, 그러니까 아예 인원이 적으니까 도시에는 표를 은기를 많이 했고 아. 그게 일종의 그 풀이 예. 크니까 예. 그 다음 시골은 뭐 서로 잘 아니까 예. 그런 경우 갈아치기를 많이 안 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예. 그래서 자 사전투표율이 갑자기 늘어난다고 발표를 해버리죠. 자 사실 원래 사전투표라는 게 그렇게 독려한다고 늘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사전투표를 독려해. 아 근데 나 사전투표? 아니 난 본투표할 건데 그날 뭐 쉬는데 쉬는 날 하지 뭐 이러지 않습니까? 보통 사전투표 독려한다고 해서 본투표하려던 사람이 아 그래? 사전투표할까?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투표를 하면 그만이지. 힘들지 그렇게 예. 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 조사해 놓은 것도 보니까 예. 동료가 간 사람이 아니고 예. 할 수 없이 간 예. 사람이야. 그렇지. 뭐 예를 들면 그날 예. 마땅히 무슨 일이 있다든지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예. 보통은 문재인 대통령 전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에 사전 투표율을 보면 11% 12%입니다. 그런데 두 배가 넘게 뛰어요. 그러게. 문재인 그 대선 때 26%. 2018년 지방선거 때 20%. 갑자기. 그리고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 26%. 그러면 두 배가 넘게 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사람들이 저렇게 이제 뭐 두 배 뛰는 게 뭐가 대단하냐 이렇게 하는데 저게 기본적으로 1000만 이상 정도가 참여해가 1174만인가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 집단 수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포문 집단이 그렇게 큰 집단에선 저렇게 통계 특성이 예. 두 배가 되거나 이런 거가 절대 불가능하죠. 뭐 그냥 아주 무식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통계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거든. 불가능한 일이죠. 아예 저렇게 된다는 것 자체도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날 갑자기 일이 생기는 사람이 저렇게 늘어나? 우리나라에 무슨 뭐 천둥 뭐 제일라도 생겨낸 그거예요. 무슨. 저런 거를 보고 응? 한국에서 그래도 배웠다는 사람이 있는. 미래통합당이나 이런 데는 제정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뭘. 아니, 형님,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방송이니까 그 박사님은 좀 언어를 절제해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냥 한패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사람들은. 미래통합당도 한패거리인데. 한패거리 같아. 예. 한패거리 같고. 예. 뭔가 저런 짓을 하더라도. 예. 마지막에는 그냥. 예. 칼자루 진 놈이 예. 결정을 하는 거니까 재검표나 이런 것도 끝까지 미뤄서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미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사전투표 인원을 뽑힌 것 같다라는 강한 의혹을 가지고 투표장에 들어간 사람을 직접 세워보려고 알아봤습니다. 자 사전투표 장소에 온갖 사전투표 장소에 전화를 둘 쑤셔서 해봤더니
죄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장소에 원래 CCTV가 없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설치를 하지 않은 거죠. 근데 있는 곳이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주차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있어요. 이렇게 딱 비추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물어봤더니 신문지로 가린 겁니다. 가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주차장 CCTV인데. 그래가지고 왜 가려냐. 계속 추적해봤어요. 닥달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중앙선관위에서 가리라. 지역구 선관위에서 가리라고 그랬다. 그랬더니 지역구 선관위에 물어봤어요. 또 왜 가리라고 지시했냐. 중앙선관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또 그 통화 내용을 가지고 중앙선관위에 닥달했더니 끝까지 추적했더니 우리가 가리라고 지시했다. 그게 굉장히 큰 발견인데. 시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느 급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그거를 처음에는 이리저리 막 얼버무리다가 몇 번을 통화해서 내가 그 시인을 받아냈어요. 그건 고발감이네요. 고발감이. 그 박수민 변호사한테 통화 내용 넘겼습니다.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투표 장소에 CCTV는 또 안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전투표 장소에 CCTV를 가리라고 한 게 이유가 개인정보인데 본투표 장소에 개인정보는 그건 또 뭐냐. 이것도 그 본인이 고백한 거죠. 예, 이거는 우한갤러리에서 어떤 다른 사람이 통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통화한 거를 보고 더 추적해보자 그래가지고 본투표를 또 걔가 추적해본 거예요. 그러면 국민 여러분, 선관위 업무라는 것이 그냥 한마디로 개판입니다. 개판. 사전투표장에서 무슨 불미스러운 그런 사건이 터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전투표장에서 뭐 찍은 그런 영상이 밖으로 나갈 리도 만무하고,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러 신문지를 가리는 겁니다. 그 있을 수 있습니까? 참 황당한, 정말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개인정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개표장에는 CCTV가 또 있어요. 그 사람은 또 개인정보가 없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사전투표 인원을 검증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투표소 CCTV를 개인정보 명목으로 가린 겁니다. 자, 개인정보 때문에 CCTV를 설치 못한다면 마트의 CCTV는 다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왜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사전투표 인원을 부풀려서 투표용지를 쑤셔놓고 이제 나머지는 자, 투표용지를 쑤셔놓는 거는 정밀하게 쑤셔놓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대충 맞춰놓는 거죠. 대충. 그거를 왜냐 만약에 2,000표밖에 없는데 2,000표로 조작을 하기는 용지가 너무 모자라지 않습니까? 대충은 꽤 맞춰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정밀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맞춘 게 아니라 대충 맞춰놓고 개표기로 조작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개표기로 조작범들이 무효표를 이쪽으로 몰아치기도 하고요. 아니면 2번 표를 1번으로 아니면 부여개표소처럼 2번 후보의 표를 1번에다 갖다 집어넣기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표 갈기, 예, 표 훔치기, 예, 그런 거가 예. 다 동원이 됐네. 그렇죠. 총출동한 거네. 예. 이 부여개표소는요, 제가 그 개표장의 영상을 이게 막 선관위에서 계속 우기길래 전화했더니 무조건 아니라고, 그 중앙일보의 그 내용이 무조건 아니라고 빠락빠락 우기더라고요. 김방현 기자. 예. 빠락빠락 우기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니, 그 사람이 선관위 두 명이 다 거짓말을 한 거냐. 선관위 두 명, 개표사무원 한 명까지도 다 그런 진술을 하고 있는데, 거기 세 명이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는 얘기냐.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해보자. 영상 줘봐라. 그래가지고 영상을 봤는데, 맞아요. 중앙일보 어디서 받았습니까? 신청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87만 원 들었어요. 그래, 그거가, 하면 되겠지. 방송이 됐어요. 예. 받고, 그거를 또 강용석 소장님이 방송을 해줬어요. 좀 확대해가지고. 근데 이게 맞아요. 내용이. 왜냐면, 그 사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노트북을 껐다 켰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껐다 켰다는 게, 나는 뭐 손가락으로 꼈다 켰다 이 장면을 본 줄 알았어요. 근데 노트북을 보고 있는 사람이 6명입니다. 그 노트북을 보고 있는 사람. 껐다 키고 프로그램 삭제하고 뭐 그러는 동안에 보고 있던 사람이 6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예.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중앙지 가운데서 김방현 예. 대전 종국장이 예. 예. 그 부여 개표소를 예. 그 취재해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도 완전히 한국 언론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는 안 들을 정도의 기사였거든요. 제가 그 기자님하고 통화해서 그 영상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네. 진짜. 그러니까 맞아요. 그럼 화면 대개체를 들어가면 저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제 화면은 좀 작고 강용석 소장님이 방송한 거는 좀 크고 그 이제 그 확대해가지고 해놨더라고요. 그 부분만. 이게 개표기가 하나, 둘, 세 대 있는데 이 가운데 거 이쪽에서 비추니까 근데 영상은 화질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확대해도 잘 보여요. 네. 예, 이게 참가인들이 진술한 대로 뭐 민주당 180표, 통합당 80표가 나왔다가 재검표하니까 민주당 159표, 통합당 100표 이게 맞아요. 그 정황도 영상을 돌려봐도 그게 맞습니다. 그 보도 내용, 중앙일보 보도 내용이 거의 부여개표소의 예. 예. 실황 중계가 거의 정확하게 맞다. 예, 일치하다. 이 표를 후루룩 훑는 장면도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선관위지구는요, 성북구에서는 아예 개표기가 오류가 있다라고 시인을 해요, 그 자리에서. 1810표가 맞는데 기계가 오류가 나서 1680표로 찍힐 수도 있거든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2002년도에 예. 저 전자개표기가 도입돼가지고 예. 20년이 넘었는데 예. 오차가 뭐 20%까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럼 그 기계는 못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수개표로 하면 되지. 예. 참. 이 1810표가 맞는데 기회 오류가 나 1680표 찍힐 수도 있거든요. 예. 이 여직원, 익숙한 예. 여직원이에요. 예. 참. 세금 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 그런데도 이렇게 전자개표기가 믿을만 하다고 기계 교체해서 또 써버리죠. 팔이 안 되는 거죠. 예. 또 보겠습니다. 자, 사전투표 인원을 조작으로 그렇게 부풀리다 보니까 표를 쑤셔놓고 막 그렇게 부풀리다 보니까 신중동에서는 2일 만에 18,000명이 투표를 하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4.7초 만에 우사인 볼트도 울고 갈 기적.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기록은 우리나라 사전투표 2일 동안 최고 기록을 세운 훈련소, 논산훈련소 군인들이 세운 12,000명. 이거를 깬 게 18,000명입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투표한 거를 깬 게 신중동의 18,000명. 그러니까 조금 전에 화면 한번 보시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 논산훈련소도 예. 2일 동안 12,000명을 한 거네. 예. 하루 종일. 아, 그냥 뭐. 하루 종일 이렇게 세워서. 코로나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그것도 개표기 봐요. 이거. 그런데 이렇게 해도 저기서도 투표하면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투표하면 하나일 수밖에 네. 없는 거지. 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기 부천시청에서 내가 강의를 여러 번 다녀왔기 때문에 예. 통로가 하나거든요. 예. 입구가. 예. 입구가 두세 개가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거기는 회랑이 돼가지고 예. 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좀 딱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자, 사전선거 인원을 조작으로 부풀리다 보니까요, 어떤 지역은 투표수가 인구수보다 많이 나와버리는 지역이 생겨버리는 거죠. 자, 유령투표라고 그래가지고 인구수보다 더 많이 나오는 투표자수. 자, 자료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 시스템에 뭐 이 증거가 그대로 있죠. 투표율이 184%, 114%. 자,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은 뭐 그냥 말 다 합니다. 지금 이제 뭐 여기 진동면 같은 예. 경우는 이제 민통성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도 보니까 20대 총선에 비해 가지고 21대 총선에서 예. 더불어민주당 표가 3.5배가 더 많이 나왔더라고요. 예, 맞아요. 나머지는 다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무나 문제가 있는 지역인 거예요. 예. 186표, 186%는 완전히 그냥, 자, 이건 조작을 하다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얘네들이. 네. 자, 이런 조작질의 결과로 수많은 지역에서 사전투표함 뚜껑만 열면 민주당이 죄다 역전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여러 군데서 벌어지죠. 대전 중구, 강원 춘천 갑. 뭐 5,700표 차로 이기던 걸 뒤집어서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이렇게 통계를 분석을 해보니까 예. 당일 투표에서 지역구 후보를 선택한 쪽에서 예. 근소한 차이로 떨어지더라도 예.
통합당이 민주당에서 예. 그런 경우도 재검표가 이루어지면 역전될 수 있는 데도 많고 예. 무조건 통합당이 1%라도 예. 당일 투표에서 이겼으면은 예. 그거는 조작돼가지고 낙선된 걸로 보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서울 광진을 5,193표를 역전해버립니다. 안산 단원 2,075표 차를 역전해버리고 정말 이게 제일 황당한 겁니다. 당일 투표 결과로는 통합당이 승리인데 사전 투표 결과는 민주당 198석.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 지역구에서 사전과 당일 있고 예. 그다음에 비례대표에서 사전과 당일 있는데 예. 당일에 대해서도 약간 의심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참 투표율은 예. 당일 지역구 투표율하고 예. 비례 당일 투표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크게 벗어나는 경우에는 유권자의 후보 선호도라든지 정당 선호도가 3, 4일 만에 크게 바뀌었다는 이야기인데 있을 수 없는 이야기. 불가능한 얘기죠. 자, 선관위는 이제 사전투표에 QR코드를 썼습니다. 자, QR코드. 자, 사전투표에만 또 QR코드를 썼습니다. 근데 자, 막대 모양의 바코드라고 규정한 거하고는 완전히 틀린 내용이죠. 그럼 예, 이건 그냥 법을 아예 그냥 어겨버리겠다 하고 작정하고 그냥 들이댄 겁니다. 자, 근데 야, 이 QR코드로 이 문건이 발견됐었죠. 초기에 민경욱 의원이 이제 발견을 했는데 500만 명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나이, 전과, 병역, 학력, 납세 뭐 이런 등등의 개인정보를 싸그리 모아야 된다는 문건이 발견. 선거에 이런 걸 모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민경욱 위원이 처음에 예. 그거 한 겁니다. 이건 좀 예. 놓쳤던 부분이네요. 예. 개인정보 파일 처리 내 얘기라는 예. 이야기죠. 예. 예. 이게 그 선관위 문건으로 발견됐습니다. 500만 명. 이걸 어떻게 변명을 했냐면요. 저 500만 명을 왜 니네들 뭐 개인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왜 모았냐? 그랬더니 유권자를 모은 게 아니다. 선거관리, 선거사무원들의 뭐 그거를 모은 거다라고. 그게 어떻게 500만 명이 되냐? 말이 안 되는 변명을 또 하는 거예요. 선거관리자들, 뭐 개표사무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정보가 모아진 거다. 그게 500만 명이 어떻게 되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국민들이 소송을 걸자. 뭐 이런 얘기도 그때 했었습니다. 개인정보 그 보호법으로 소송을 걸자 뭐 그런 얘기도 그때 나왔었고. 숨 쉬는 거 빼고는 다 거짓말이니까. 예, 그냥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네. 용기가? 예. 예. 자, 이렇게 QR코드로 모아진 개인정보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 투표 성향 등은 아마 중국처럼 국민을 통제하는 데 쓰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미래를 위해서 네. 만들어 놓는, 그리고 이번 선거 말고 다음 선거를 위해서도 쓸 수가 있고 여러 다방면에서 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공무원 등이 취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이 공공기관에는 철저하게 자기편들을 숨겨 넣어야 되거든요. 공무원이나 그런 것들을 때 이제 만약에 대깨문이면 합격, 우리 미래통합당이나 우파면 불합격, 이런 식으로 만든. 그렇죠. 정치적 성향을 예. 그 사람이 찍은 예. 기표 행위 자체에 예. 대한 표하고 예. 결합이 되게 되면 예. 정치적 성향을 예. 다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예. 우리 편하고 적편을 구분할 수 있는 예.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에 뭐 사연이 될 수가 있다. 통제하는 거죠. 자, 근데 선관위가 말하기를 선거 부정이 발생하려면 30만 명이 가담해야 되니까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전국의 선관위 직원들하고 중국인 개표 사무원들을 대거 동원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관위는 중국인 개표 사무원을 왕창 모집을 합니다. 개표 사무원 명단에 최초초, 느넨뛰엔, 이상한 중국인 이름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근데 개표 사무원은 정말 중요한 일, 표를 직접 만지는 일을 하는 건데 신분이 확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수 한국인이어야 되고. 근데 저 사람들을 내가 전화해서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도대체 왜 중국 이름이 보였냐.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영주권자래요. 그러니까 영주권자는 중국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주권을 얻었다 뿐이지 한국에. 한국인이 아니지. 예, 한국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본적인 어떤 그 예. 투표행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죠. 예. 근데 그 선관위의 변명은 그랬어요. 제가 통화 녹음, 이것도 통화 녹음을 다, 녹음을 다 해놨는데, 개표 사무원에, 개표 사무원이 한국인이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다! 근데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개표 사무원보다 덜 중요한 일을 하는 그냥 감시자들, 개표 참가인이 한국인이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개표 사무원이 한국인이어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그래서 중국인을 넣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법조문에 안 쓰여졌다고 봐야지.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봤더니 저 중에서 한 명만 영주권자고 기호하는 했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저 중국인은 중국인 굉장히 많았어요. 기호하는 했어요. 또. 한 사람만 그렇더라고요. 한 사람만. 나머지는 다 은평구에서는 은평구에서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영주권 한국인이 아니고 나머지는 기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고른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 사무원들은요. 거기 규정에 나오기를 공무원, 공공기관 이렇게 직원이라고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의용소방대에서 일하는 중국인들이 귀화한 중국인들이 공무원, 공공기관 이런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저런 사람들을 모집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통화 내용을 봤는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연줄이 있어서 저렇게 들어갔냐? 우리 한국인들도 저거 하려면은 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연줄이 돼서 갔냐? 그랬더니 또 이상한 얘기를 일단 소방서랑 다 통화해 봤는데 이상한 얘기를 또 합니다. 그냥 들어보면 다 핑계고 답답하네. 자, 저 중국인 개표 사무원들은 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당선자죠. 저 민주당 당선자들하고 되게 친한 사람들이에요. 저 개표 사무원이에요. 최초. 이게 의용소방대 그 행사예요. 주연실한 사람은 한국인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모르겠는데. 약간 좀 이게 다 일단은 이 사람이 개표 사무원이에요. 네, 근데 모양이 좀 다른데. 네. 한국 사람 분위기가. 그러니까 의용소방대라는 곳에서 다 갔었는데 이게 의용소방대 행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의용소방대 내에 중국인들이 모여들끼리 모여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귀화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모양이 좀 다르네. 예. 자, 그럼 선관위 통화 내용이 개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개표할 때 중국인들은 보통 민주당 아니냐? 다문화 정책을 그쪽에서 잘 그래서 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선관위 직원 대답이 오히려 중국인이 한국인보다 중립적이다. 직원 통화 녹음이에요, 저게. 대책이 없네요. 예. 그냥 이제, 그냥 배째라인 거예요, 그냥. 통화해보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 지역구, 내가 수많은 선관위 직원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그냥 다 배째라식. 그냥 고압적이고. 네. 배째라식입니다. 자, 선관위는 전자개표기는 외부 통신이 안 돼서 해킹 조작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체하는 쇼까지 해줬지 않습니까? 뭐, 이거는 뭐, 박사님. LG그램 노트북은 랜카드 일체형이라서 빼면은 전원이 안 들어온다는 거. 뭐 그런 뭐 통화 녹음도 있고요. 그게 또 직원들마다 말이 틀렸죠. 설명이 다 달랐다. 예. 어떤 직원은 랜카드를 업체에서 탈거해서 준다. 또 여직원은 제가 탈거했다. 또 한 사람은 그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예. 프로그램 가지고 했다. 예. 자, 이게 또 웃깁니다. 자,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조작시원회 때. 이거 신권 같은 투표용지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 지송가의 직원한테, 거기 나온 시원회 하는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투표지는 모두 접어서 넣는데, 어떻게 이렇게 빳빳한 게 나오냐? 그랬더니 대답이 황당합니다. 개표 과정에서 접혀있던 게 빳빳하게 펴지기도 한다. 저게, 아마 저게 선거국장이 답변했던 것 같아요. 예, 저분이요. 그래서 프레스기 전문가가 프레스기를 눌러도 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로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많은 전문가들이 댓글을 달더라고요. 다리미로 열을 가해서 펴도 펴지지 않는다.
예.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참. 그냥 막 나가는 겁니다.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믿는 게 있으니까 그렇겠죠. 예.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 보여준 것만도 이게 아직도 더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아직 더 많은데 이렇게만 정리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보고 쉽게 그 할 수 있는 것들로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딱 눈으로 보면 아주 잘 정리했어요. 예, 이렇게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언론, 검찰, 사법부, 통장까지 모두 한 패거리다. 예,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타개하는 방법은 그냥 국민들이 나서는 수밖에는 없다.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시위나 집회 같은 것들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질 때 사람들한테 이 사진전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알리는 방법이 정말 애 많이 쓰시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대구에 내려가서 이렇게 사진전을 개최를 하고 이 사진전을 개최하는 방법 등을 공유를 하고 어떤 분들은 모른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직접 보내주기도 하고 어떤 데는 학생들이 한다고 그래서 돈이 없다고 그랬을 때 지원해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몇 군데 많이 지원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효과적이죠. 일단은 많이 알려놔야죠. 보여주는 방법이죠. 예, 예. 그리고 이 배너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배너를 이게 배너를 이런 것들을 내가 왜 만들어놨냐면 모레 판매하는데요.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파일을 가지고 구해다가 업체에다 신청하고 그 파일도 넘겨주고 통화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하려고 그러면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자기 이런 피켓만 들고 나가는데 효과가 별로 없다 그거죠. 이 배너를 가지고 하면 굉장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아,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볼 거니까. 그렇죠. 배너 이게 그냥 증거 사진을 보여주는 거랑 요거 그냥 피켓 들고 있는 거랑은 차이가 확 틀린 겁니다. 이 배너는 굉장히 가벼워가지고 지하철 같은 데다가 딱 세워놓고 피켓하고 같이 들고 있으면 효과가 엄청나죠. 이런 식으로 이거를 배너를 내가 만들어서 올리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어요. 8명, 9명이 신청을 해서 받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걸 이제 판매한 장소가 제 그 몰에서 합니다. 몰 이름이 뭐죠? We can do it all이라고. We can do it all. 예, 네이버 검색해서 네이버 검색 We can do it all.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배너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파일도 공유를 해놨는데 뭐 그런 과정을 가르쳐줘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힘드니까. 예, 귀찮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버전으로 유령 투표, 간격이 다른 투표용지에도 이렇게 쭈루룩 어떤 분은 두 개를 다 사시고 어떤 분은 세 개를 다 사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사진전보다는 좀 가벼우고 비용이 훨씬 사진전은 한 번 하는데 30만 원이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집회에서나 쓸 수 있는데 이거는 1인 시위 할 때도 그냥 뭐 대충 한 3만 원 정도면 피켓이라 해가지고 하면은 할 수 있다. We can do it all. 네. 자, 이제 이거를 제가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그 제품을 좀 이제 만들어서 싸게 좀 올려놨어요. 왜 이걸 만들었냐? 유행 옛날 노란 리본이 그렇게 해서 유행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선동으로 얼룩진 그 노란 리본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다니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면 그냥 팩트고 뭐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이게 유행인가 보다 하고 따라서 믿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유행을 만들자. 저 에코백 같은 걸 들고 다닌다든지 티셔츠를 입고 다닌다든지 에코백도 상당히 멋있네요. 네, 저것도 만들죠. 그러니까 저 자동차 스티커를 노란 리본 스티커 막 붙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조건 붙여야 된다. 그리고 내가 많이 호소를 했죠, 사람들한테. 제발 이런 정도의 용기는 내달라고. 왜? 나라가 망해갔는데. 나라가 망하는 거지. 근데 이제 저 스티커 하나 붙이는 용기도 못 내면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대깨문이 테러한다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붙이고 다니면 뭐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저 정도 용기는 내야 되지 않나. 스티커 뭐 저 400원짜리 스티커 한 장은 붙일 수 있는 용기를 내야 되지 않나. 뭐 집회 나오는 거 뭐 힘들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좀 제발 좀.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예. 자기 자리에서 예.
뭔가 항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고안해가지고. 그렇죠. 옛날에 비해서 그래도 훨씬 더 쉽지 않습니까? 저렇게 예. 뭐, 에코백도 있고, 스티커도 예. 있고 하니까. 예. 이제 다음 주에는 모자도 이제 제가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거를 유행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 검은 혁명이라는 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우리 국민이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난 아무것도 없다고 봐요. 어떤 사람은 외국이 도와줄 거다. 뭐 어떤 사람은 아니 자기 스스로가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바깥 사람이 어떻게 네. 도와주겠어요? 뭐 미국이 뭐 가만히 안 있을 거다 뭐 아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제 국민들이 다 나서서 이거를 인식하고 노란 리본보다 훨씬 더 많이 퍼져서 그렇게 될 때쯤에는 검찰이나 언론들이 무서워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만들어야지 이거를 갖다가 뭐 누가 뭐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해결해 주는 국민 스스로가 영웅이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 내가 영웅이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여요. 이 we can do it all을 좀 많이 노출시켜야겠네요. 예. 어쨌든 간 이거를 유행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참 그러니까 뭐 예.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 선거를 통해 가지고 국회의 권력을 장악하니까 예. 참 얼마나 이렇게 이게 겁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인가.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예. 무자비할 정도로 자신들이 원하는 입법을 통과시키고 나중에는 헌법까지 바꾸고 그럼 결국은 체제를 뒤엎는 거잖아요. 선거가 흔들린다는 게 체제가 흔들린다는 거니까.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에서만 선거 부정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를 공산주의라고 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그런 언론들이 입을 다물고 예. 사법부는 선거 보전에 계속해서 이제 딴지를 걸고 예. 검찰은 침묵을 하고 예. 농객들이란 친구들은 앞장서가지고 막 빵빠레 울리고 예. 딴지 득 벌리고 예. 야, 그러니까 그게 이게 나라인가라는 생각이 참 들죠. 이거는 무조건 이 방법이 나는 없다고 봐요. 그냥 우리 시민들이 그냥 다 나와서 그냥 언젠가 우리가 법이고 뭐고 저쪽도 법이고 뭐고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전국 각지에서 이제 불을 달궈 놓은 다음에 모여야죠. 모여야죠 이제 언젠가. 저도 그 입구에 이걸 좀 설치해야겠네. 예. 여기 저 이 사무실 들어온 입구 예. 여기 상가에다 예. 이걸 해가지고 예. 참 말이 진짜 나는 지금 상황 보면은 몇 학번이십니까? 저는 94학번입니다 참 그 참 어떻게 참 나라가 이렇게 이런 황당한 일이 생겼는지 참 마무리하시죠. 예. 오늘 뭐 제가 국민들께 제 이 시청자분들께 그 아, 이 마무리하시면 저기 대고 예. 대국민 선언문을 아, 예. 낭독하시죠. 제가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그 시위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 자동차에 스티커를 붙이든지 아니 에코백을 들고 다니시든지 그 생활 속의 투쟁 그런 게 어쩌긴 보면 시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생활 속에서 자기의 뜻을 표현한다는 거니까 그게 더 퍼지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천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웅이 따로 없어요. 우리 모두가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여야지 이 위기를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영웅이 되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면 되겠지는 뭐 남양주 물류센터 쓰레기 더미에서 엄청난 봉인지 그다음에 인주 선거용 또 도장 이런 것을 발견해내시고 또 남양주 선거관리위원회 CCTV의 결정적인 그런 장면을 찾아내 기한 유튜브 채널이 하면 되겠지입니다. 지금은 또 전국을 다 순회하면서 사진전을 벌리고 여러분께서 오늘 이 방송 보시고 하면 되겠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또 방문하셔서 구독도 하시고 또 격려 메시지 남겨주시고 지금은 이제 시위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저는 예를 들면 뭐
모자, 그 다음에 자동차용 차량 스티커, 그 다음에 배너 이런 부분들을 We can do it all에 방문하시게 되면은 그걸 구입하셔가 저도 오늘 저렇게 1인 시위 배너를 구입해가지고 지금 저 스튜디오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한두 개 정도 설치를 해놔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유란 게 공짜가 아닙니다.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은 항상 부패하기 쉽고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여겼으면 선거를 조작하겠냐 이야기죠. 가끔 가다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거든요. 국민들을 얼마나 웃기게 생각했으면 선거를 조작하겠냐 그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나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으면 선거를 조작하겠냐.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한번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자유를 빼앗기게 되면 뭐 그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 그 한영만 대표가 아주 정리를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전체를 다 이래 부분 부분 정보를 다 연결해가지고 조합을 이렇게 했으니까 한 번 더 대강계 하셔가지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 되죠. 귀한 것은. 어쨌든 오늘 시간에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